내게 유일한 취미는 그대의 미소. 네. 아니 맞는데 거기서 막 내게 유일한 취미는 하루 종일 사랑하는 그대라고. 나와 함께 노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. 메이크업 언니 네다섯 판 이겼거든요. 한 번은 못 이기더라고요. 진짜 언니 여기 있으면 저는 여기. 일단 저 언니가 오늘 처음이거든요. 처음 인 사람 이겨놓고 기분 좋아하기. 양아치라고요? 인생은 이런 겁니다. 호락호락하지 않아요. 처음이라고 봐주지 않는다고요. 네가 있어 고마워. 충분히 말해줄 걸 이제서야. 너 없는 지금 난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만 할까. 아무것도 나는 재미없다고. 너 없는 하루가 나 이렇게 딱히 스트레치 하는데 거꾸로 들고 있었어. 이거 좀 제가 좀 집중하고 있거든요. 네, 웃으셨어. 거기에서 지쳐서 가시네요. 이 정도밖에 마음이 안 된다는 거지. 그러니까 꽃이 부러지. 나는 힘도 안 줬어. 난 진짜 힘도 안 줬어. 근데 갑자기 이렇게 됐다니까요. 너 없는 하루가 우리가 보낸 지. 분위기 보셔도 놀랄 거예요. 되게 예뻐요. 진짜. 네, 바로 퀵하게 바로 들어가 볼게요. 그러니까요. 혹시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지. 장난이에요. 덥지만 기분 좋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저의 마음 부글하답니다. 숨이 넣었더니 힘이 없네요. 네. 내 눈매일 그때의 네 모습을 혼자서만 그리며 난 사랑했다고. 네가 전부였다고 충분히 말해줄 걸 이제서야. 너 없는 지금 난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만 할까. 아무것도 나는 재미없다고. 너 없는 하루가 우리가 보낸 지나의 고맙습니다.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너무 감사드리고요. 좋은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거 자꾸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제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네, 잘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에서도 열심히 찍었는데 제가 대학교를 안 다녀봐가지고 대학교 갈 일이 없었는데 오늘 촬영 때도 이렇게 대학교 구경도 와보고 재밌었고 그리고 촬영 감독님들이랑 분위기가 다들 너무 좋으셔가지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잘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동희 회원님도 힘드셨지만 이렇게 열심히 촬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번 박재정님의 신곡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안녕. Bye-bye.